드디어 기다리던 시그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 택배를 어떻게 넣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뜯어야겠다. 맞습니다. 일단 이 특전 폴라로이드부터 뜯어볼게요. 오, 이 불콕 버전이 왔습니다. 귀여워. 다른 버전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귀여운데? 뭐야, 승민이 진짜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왔고 그 다음 시그 열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시그 컨셉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무드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박스로 덮여있고 살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야, 파우치? 이런 스트링백 같은 게 들어있고, 이게 가랜드인가 보다. 가랜드 요 노끈이랑 집게. 이게 그 퍼퓸 그거였나? 방향제. 종이 방향제고, 이게 시그 전체 구성품인 폴라로이드. 이게 포카. 오, 귀여워. 이 미니 달력 같은 것도 있다. 이 미니 달력, 이게 그 가랜드에 걸리는 거. 다이어리 스티커. 이게 브러쉬와 북이래요. 브러쉬와 북이고, 이게 접지 달력인가 봐요. 이건 포스터인가? 아, 이게 약간 유닛 미니 포스터 같은데 일단 하나씩 뜯어볼게요. 들어 일단 순서대로 달력부터. 제가 원래 달력을 꼭 하나씩 사는데 이번에는 시그를 쓰려고 달력을 안 샀습니다. 그러면 1월은 단체 사진이네요. 너무 예쁘다. 반대쪽도 단체 사진. 응,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적혀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자. 올해도 함께해요. 창빈이 메시지네요. 다음에 정인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정인이, 2월을 우리 스키즈와 함께 열심히 준비해요. 이렇게 적혀있네요. 현진이도 너무 예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흑발을 좋아해서 좋습니다. 예뻐. 현진이 안녕, 3월이야. 이렇게 돼있고, 여기 애들 생일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복이, 4월은 용복이에요. 아, 예뻐. 진짜 예쁘다. 스테이 햇빛의 비타민 잘 받고 힐링하길 바래. 4월의 용복이었습니다. 이건 5월의 승민이. 따뜻한 5월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성이. 아우, 진짜 예쁘다.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예뻐. How's your day? Love you. 적혀있네요. 7월은 또 단체 사진. 아, 정이 냉방병 조심. 아, 귀여워. 8월 창빈이. 8월 내내 생일 축하해. 9월에는 유닛 사진. 내 생일이 있는 달이다. 9월의 고기. 9월 스테이, 날씨가 슬슬 추우니까 따뜻하게 옷 입어. 스테이, 나는 가을이 좋아. 같이 잘 보내보자. 귀여워. 10월은 드디어 우리 리노의 달. 너무 예뻐. 저 올해는, 내년에는 10월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저번에 그 베이킹 컨셉이었던 거는 그때 5월인가? 그 달력에서 넘기지 못했거든요. 아, 예뻐라. 너무 예뻐. 여기도 찬이 메시지. 시원해지는 10월 시원하게 보내자. 민호, 내 생일 있다. 하하하. 아, 귀여워. 이런 디테일 너무 좋은데. 11월은 찬이. 너무 예뻐 진짜. 찬이, 날씨 매우 추워서인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해요. 알았죠? 헤헤. 찬이가 따뜻하게 해줄게. 아, 너무 귀여워. 12월은 단체. 이 유닛 진짜 예쁘다. 현진이, 안녕, 벌써 12월이야. 이렇게 했어요. 2025년 1월도 들어있네요. 한 살 더 먹었네. 축하해. 고마워요, 리노야. 리노다운 멘트가 적혀있네요. 이렇게 달력. 너무 좋은데? 너무 귀여워요. 달력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안 열어봐도 되는 거니까 안 열어보겠습니다.
바랜드, 샤니, 민호, 예뻐, 진짜 예쁘다. 청빈이, 현진이, 지성이, 용복이, 승민이, 아우 귀여워, 진짜 귀엽다. 정인이, 바랜드, 아, 예뻐, 진짜 다 예쁘다. 그 다음에 이 미니 조그만 타이거. 아, 이렇게 돼 있어. 1월, 2월, 진짜 예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가 조그맣게 탁성 달력 같이 그 옆에다 두고 자는데 이거 채워놓을 수 있으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다. 여기에는 체크리스트, 그 달마다 해야 될 그런 투두리스트 같은 게 들어있고. 아, 근데 너무 예쁜데? 8명 있고, 단체 사진, 이 조그만 4명 유닛 사진. 아, 맞다. 여기에 그 뒤에 메시지 안 봤어. 정인이. 스테이요. 바둑 하나로 보내세요. 아, 귀여워. 네이클럽 발견하는 하루 되게. 아, 귀여워. 야. 아, 다들 행복을 빌어주고 있네요. 대기 꿈꾸래. 길 가다 만원 주어라. 이 스테이 오늘도 굿나. 예쁘다. 너무 좋네. 이번 시그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안에 다이어리. 아, 지금 밖에 있다 와가지고. 오늘 진짜 추운 날이거든요. 밖에 있다 왔더니 완전 다 습기가 쳤어. 이번에는 달력도 그렇지만 다이어리도 이 시그 달력을 한번 다이어리도 활용해볼까 싶어서 안 샀단 말이죠. 아, 예쁘다. 예뻐. 이거 쓸 수 있을까, 내가? 펼치자마자 이제 드는 응. 다이어리는 이런 원슬 있고 위클리 있는 구성이고, 이런 뭘 네모랑 모눈도 있고. 하니 찬이 하니 사진만 후드룩팔. 여기는 4명 유니 용복이. 여기는 승민. 이 사진 예쁘다. 아, 예뻐. 단체 사진 너무 예뻐. 민호 진짜 예뻐.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다. 그럼 청빈이. 청빈이 너무 우수해차게 나왔어. 너무 잘 나왔는데 사진? 어? 뭐야? 여기에 각자 멤버들이 적은 생일 글씨가 있네요. 이걸 봐야겠다. 현진이도 예뻐. 아니, 이번 사진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왕.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마지막은 단체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이어리입니다.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네. 그 다음에는 이건 스티커 세트. 아, 이렇게 돼 있다. 이 유닛별로 있네요. 이거 멤버들이 그린 건가 봐. 리노가 그린, 이거 뭐야? 아, 식빵인가 보다. 그 리노가 계속 들고 있던 식빵. 맞겠죠, 식빵? 찬이는 옷걸이. 장빈이는 칫솔, 현진이는 커피. 빨리 찍게. 안 돼. 이건 뭘까? 모르겠다. 이건 어항이고. 아, 정인이 그림 너무 잘 그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포스터인데, 이게 화면에 다 안 담길 것 같은데, 살짝,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체 사진에 이렇게 달력이 있고 애들 생일 표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포스터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유닛 한 장씩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어, 예쁘다. 찬이 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오마이갓. 미쳤어. 진짜 너무 예뻐. 이 사진 여기 들어있잖아.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뭐야, 거품?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쁜데? 와, 지성이 진짜. 지성이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흑발이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아니, 제가 흑발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진짜 흑발. 아, 주름 빼봐.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쁩니다. 귀여워. 진짜. 와. 너무 좋은데? 뭐야? 창민이 뭐야? 손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두 장씩밖에 안 들어있다니, 사진이. 근데 다 너무 예쁜 사진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아, 진짜 예쁘다. 아, 예뻐. 마지막 이제 포카랑 이 폴라로이드 뜯어볼게요. 찬이,
민호, 아 귀여워. 창빈이, 현진이, 현진이 진짜 예쁘다. 지성이, 아 귀여워. 용복이, 아니 지성이랑 용복이랑 사진을 너무 잘 찍어줬어 둘이. 승민이, 정인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다음, 아 이거 미리 스포를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찬이, 하자는 그냥 뭐 점 찍혀 있는 하자 정도. 아 리노 얼굴이 키스나 있다. 근데 여기 집샵은 잘 안 바꿔주기 때문에 그냥 가정이 더 힘들어서. 리노 예뻐. 창빈이, 밖에 추워서 습기가 너무 많이 쳤어. 현진이, 현진이도 얼굴에 키스 있는데. 지성이, 아 귀여워. 용복이가 진짜 잘 나왔다 사진. 아 예뻐. 볼아트, 아니 무슨 아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아무튼 귀여워요. 정이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귀엽습니다. 이제 집샵 폴라로이드고. 그 다음에 시그 구성품 포카를. 다음은 시그 안에 포카. 이, 노, 이, 이, 정, 이, 이, 정까지. 아, 예뻐라.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이번 활동 바인더에 넣어줄게. 이렇게 완성입니다.